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이 밑에 이제 여러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예. 지금 가만 보면은요, 선생님 내가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나 20, 지금이 4년이잖아요. 21년, 22년 넘어오면서부터 23, 24다 지금 꽉꽉 막혀 있는 형국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씨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도 살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진 또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은 사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끝까지 밀고 가냐, 못 밀고 가냐 그 차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를 놓고 봤을 때에도 크게 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대주님이 지금 연배가 적은 연배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내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나의 힘으로 다 일어놓은 걸까? 이 물음표가 저는 자꾸 뜨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에 반면에서 우리 안 땅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이씨 부인분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속은 되게 꽉찬 사람이다. 저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안 그러세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 어떻게 보면은 풍류를 즐기는 우리 대주님을 뒤에서 그래도 꽉하니 쥐고 있던 거는 우리 안땅이라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대주님이 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강한 사람 받들고 사는 사람이 저는 더 강하다 소리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씨 안땅이 어떻게 놓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뭐 선택을 하신 길이겠죠. 근데 다만 그래도 내가 지키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적어주신 거. 세무사 시험을 봤어요. 8월 네. 10일 날. 네. 발표가 11월 13일 날 있어요. 세무사. 20대들이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이걸 20대가.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좀 가태 좀안 해보셨어요?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젊은 애들 학원 다니는 애들. 근데 저는 혼자 독학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쉽다 그래요. 대주님이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아쉽다 그래요.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올해는 힘들어요. 내년에 뭐또 다른 운이 바뀌기 때문에 대주님이 도전을 하실 수는 있겠다만, 근데 올해에는 이 합격수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님이 노력은 하셨어. 근데 본인이 놓쳤던 것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 시험을 치셨을 거 아니에요. 쳤어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서 개운했냐, 찝찝했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찝찝했어요. 찝찝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운하죠. 아, 내가 이걸 놓쳤네? 어, 내가 이걸 못했네? 본인 스스로가 답을 알면서 왜 물어보죠? 7,000명의 응시인데 700명을 뽑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최선과 결과는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주님 딴에 노력을 하겠지만 그 결과가 비일비재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주님은 본인의 색깔이 강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째가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내가 스스로 밀고 가. 근데 그게 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학원 안 저는 다니는데 독학을 아니래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차라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대주님 말씀대로 젊은 애들이 막 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애들도 학원 다니면서 아둥바둥해요. 20한 5, 6세 근데 평균학교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독학한다고 해서 마스터하기는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저는 있죠. 그러한 거를 편법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대주님이 조금 그러한 힘을 빌리시는 것 또한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그럼 친구들하고 시험을 보지 마셔야지. 창피하다 생각을 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애기 엄마가 이번에 피싱을 크게 당했어요. 2억 이상.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지 저는 회수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손님들이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무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회수 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은 있어요. 어차피 그 인간들이 돈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다 자금 나온 거지. 그냥 다, 나 그냥 깜빵 갈래? 나 그냥 맞아요. 형무소 갈래? 이거예요, 그 사람들. 네 그렇기 명 중에 때문에 두명 잡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주님이 뭔가 큰 기대를 하시거나 뭔가 사람이 기대가 크게 되면은 또 실망도 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 하셨으면 2억 좋겠어요. 이상 당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주님 내가 이렇게 막 일렁일렁 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류씨 집안 자체가 신바람이 강해요. 조상바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만 꺾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뭐 여기 사장님도 그랬지만 웬일로 뭐 이름을 받아 뭐를 받아 이러셨잖아요.
집안에 삼자가 셋이에요. 아,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안 꺾일 수가 없어요. 나는 삼재라고 그러고. 네. 나 삼재. 네. 그러다 보니 안 꺾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이어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주님이, 대주님도 사주를 놓고 보면 남 밑에서 일하실 사주는 아니세요. 네. 부동산, 본인이, 부동산이에요. 네. 본인이 내 거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내 사업, 내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업을 하면서도 대주님은 솔직히 돈에 관심은 없어. 돈 욕심 부리세요. 그래요? 네. 돈 욕심 부리는데요? 아니요, 안 부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대주님이 아둥바둥이 없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도 내리고 사람 비율을 맞춰야 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 네. 충분히 계약을 내가 조금만 나를 낮춰주면 계약이 될 것 같은데도 안 하시잖아. 안, 네, 안 해요. 네. 그냥 너무 대주님 딴에는 이게 맞는 거야. 난 FM, 나는 정직으로 가야 돼.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대주님한테 사기를 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파악은 돼. 근데 넷째는 아야. 나는 무조건 아라고만 해야 돼. 아, 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절대 안 하신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저는 아, 대주님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네요. 결론. 직성도 강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돈 욕심이 있어? 돈 욕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저는 삼자니까. 근데 다만 대주님이 조금 내 욕심껏 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유해지세요. 조금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혹시 그 사기당 보이시 비신한 게 애기 엄마가 당했어요. 2억대 이상을. 네. 그 이후로 내가 부동산에서 아예 안 들어가요. 6개월째 지금 있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왜? 지난주에 큰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야 됐다. 늦둥이만 남아있어요. 막둥이만. 이제 구청에 있는데 이제 들어가야 돼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들어가려고. 근데 법적으로는 이혼해 있어요. 이혼 법적으로 10년 전에. 그래서 이게 그런 삼재가 껴서 이게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보이스피 지금 당하고 저하고 한 6개월 동안 또 떨어지고 애기 엄마하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살기로. 들어가기 싫어요. 왜? 너무 크게 당해요. 한 차례 전달한 게 6차례 전달했어요. 5천씩.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들어가기 싫어. 그것도 돈도 좋아요. 결혼 자금. 대출은 좋겠어요. 은행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기 싶으신 게 없잖아. 끝까지 빨아먹다 안 나오면 이제 손 떼더라고. 애기 엄마도 끝까지 간 거예요. 대출. 이빨이 받은. 1억 이상은 이렇게 들라고 대출을 또. 아, 이제 먹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회수 안 돼. 형사하더라고. 회수 안 된대. 이제 먹어야죠. 근데 다만 재판 중에 있는 애들이 또 하나는 수사 중이고 하나는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다만 10%라도 5천짜리 1억짜리가 지금 5천짜리는 엊그제 선고가 있었고 항소했어요. 1억짜리는 수사 중이고 거기서 10%라도 건질라고 그럼 합의서 써주려고 해요. 근데 그 자체도 선생님 말씀으로 힘들다고 얘기하시니까 포기해야 되겠네. 그럼 걔네는 돈이 없어요. 없어요. 알바하는 애들이 알아요. 근데 걔네가 뭘 하겠어. 없어요. 합의도 하되 10%도 안 돼요. 그렇죠. 막말로 깜빵에 가서 노역을 한다고 해도 돈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주님이 막말로 그렇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잡아도 회수도 안 돼. 아니 그 사람 말고 그 도둑놈들 말고 대주님 스스로가 부인을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한 차례도 아니고 한 차례 당하기도 힘든데 주변에 당한 사람은 없어요. 유수거리예요. 딱 한 사람 봤어요. 천배. 그리고 남편한테 바로 얘기했다고. 이거 5천씩 들고 어떻게 대출을 해가지고 막 갖다 줬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 삼재가 3명 있고 이게 나가는 삼재가 치고 나가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아예 사람 안 다친 거 안 죽은 거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 딱 6개월 됐어요. 안 들어간 지. 근데 내년에도 시험 봐도 힘들겠네요. 나이가 내일 모레 내년 되면 70인데 내 따본들 어차피 취업도 안 돼요. 세무사. 나이가 많아서 안 써요. 개업회원들 단골 없어요. 바로 돈이 안 돼요. 왜? 부동산을 계약하면 돈이 되는데 그걸 깔아야 돼요. 왜? 아가씨 한 명 두고 고정기금이 깨져요. 그러면 벌써 제 손님 중에 세무사가 무지 많으세요. 그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요. 아, 단골 없잖아요. 이 말을 꺼낸 게 그 이유예요. 저는 다만 치매 안 걸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저는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업에 있어서 저는 굳이 뭔가 큰 변화를 주시기보다는 지금 업에서 조금만 더 대주님을 변화를 주세요.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없더라고요. 손님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근데 올해 시험은 기대하지 말아야겠네. 네.